귀가 꽉 차가지고 이 지금 딱 적어놓고 전부 삼체다. 좋으려면 확 같이 좋고 안 좋으려면 다 빠져야 되나. 아이고야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어쩌고 그 욕띠 원숭이띠 쥐띠 신자진 다 받들었네.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렇지 희한한 또 그래요. 희한해요. 저도 그때 듣고 한번 그랬어요. 어머 깜짝 저거 놀랐어. 재미있다. 근데 내년에는 좀 괜찮아질라나 싶어서 애들 장가도 저앞 큰아는 장가도 가야 되는데. 아들 둘 키우신다고 욕보셨다. 동생이 먼저 가야 되는가? 둘다 여자친구 있잖아요. 됐어요. 둘다 여자친구 있는데 사실은 기운으로 이렇게 보면 아들이 작은 애가 먼저 갈것 같거든요. 작은 애가. 작은 애가 지금 여자친구 있는데 그 괜찮은지 아직 둘다 있죠? 있어요. 다 있는데. 보셨어? 애들? 근데 보기는 봤는데 최근에 크나 봤는데 결혼할 친구인지 그냥 잠깐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밑에 동생도 여자친구 보기는 봤는데 한 번도 인사로 정식적으로 안 와서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건지 며느리 보는 눈 없잖아요, 언니. 아니요 나는 딸같이 싹싹하면 돼요 싹싹하게 착 아니라 하는데. 아니요 나 싹싹하고 싹싹한 딸이야 있고 싶어 진짜 딸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는 요게 맞으면 요게 입맛에 안 맞고 요게 맞으면 요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이 높으신 것도 있어. 높으셔요. 제가 얘 네. 낳는데 아이고 진짜 집에 여자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예 손님 아유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들 때도 없고 대화 안 되잖아 애들이랑. 밥 먹고 나면 자기 방에 가고 엄마하고 대화해 줄 그게 없다. 아이고. 그래서 며느리가 좀 싹싹 하나 오면 안 좋겠나 싶었어. 큰아들은 지금 엄마는 지금 그 장가가 지금 제일 걱정되시잖아요. 언제 갈까? 조금 더 늦겠어요. 좀더 늦겠어. 본인이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돼 있어요. 덜돼 있어가지고. 근데 사주로 봐도 지금 당장은 안 돼. 이거 뭐 내년도 안 되고 조금 더 지나야 될것 같아요. 동생이 먼저 가야 되는 동생이 먼저 갈것 같아요. 동생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아가씨하고 동생이 갈란지. 먼저 갈것 같고, 동생 같은 경우는 속도 위반을 하든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계기가 생겨서 가는 거예요. 아가 들으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갖고 갈것 같아. 큰아들이 애가씨이나, 엄마가. 애가씨여 죽겠죠. 사실은 작은아들 어디 내놔도 될것 같죠. 작은아 지금 같이 제가 데리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도 뭐 됐는데 큰아는 지 혼자서 수원에 있으니까 좀 신경이 쓰입니다. 짠하다. 큰아들 생각하면. 근데 애들이 다 착해요. 근데 고집은 있어요. 아니, 고집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고집은 다 있는데 애들이 착해.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뭐냐면 어쨌든 내 부모를 알아. 부모는 아는 거예요. 대바라지지는 않았다 이 말이다. 무슨 일이에요, 큰아들이? 교정센터, 먼저 교정, 이 손으로 마사지 같은 거, 이거 뒤에. 마사지 종류인데, 근데 육 일반 피부 마사지 이런 게 아니고, 체형 교정, 아, 이렇게. 체형 교정. 그런 거, 혈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 문을 열어놓고 지금 쪼개나 가게를 하고 있는데, 지가 운영을 하고 있네. 혼자서 하고 있는데, 아유, 저번에 이제 집, 그냥 자기가 사는, 원룸 안에서 그냥 오시는 손님들 받고 하더만은 따로 해갖고 괜찮겠나. 오픈한 지 얼마 안 차려서 됐거든. 오래 나갔어요. 차려서 작년에. 작년에 아, 올해인갑다. 올해 올해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수원에 왔다. 올해. 지가 힘들다고 힘들다고 뭐 힘들면 힘들다고 엄마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말은 잘안 해. 뭐
그렇다고 뭐 좋은 일이면은 잘 되면은 잘 된다고 자랑이 하고 싶어서라도 한다 하는데 뭐가 좀안 되고 힘들고 뭐 하물며 지가 몸이 아파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그만큼 야가 장난 맞는 거야. 속이 깊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조금 힘든가 봐 지금. 힘든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힘든가 봐. 돈이 조금 짜치지 싶은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결혼도 엄마는 옆에서 좀 빨리 가라 이렇게는 하는데 자기는 어느 정도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자기 입장에는 결혼할 처지가 아니다 이게 딱 봐. 근데 금전에 뭐가 말린 게 있나? 뭐가 약간 조금 돈이 꼬였나? 몇년 전에 할때 같이 공동으로 하다가 사업자다가 네. 아마 돈 많이 주갖고 뭐 법적으로 받고 하는 것 그게 같던데 돈 때문에 엄마한테 말안 했어. 지금도 엄마한테 말안 했어. 지금도 다 뭐가 못 받았는갑다. 꼬여 있는 게 있거든요. 있어서 그것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픈가 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해결이 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덤탱이를 쓴 것도 있어. 덤탱이를. 몇년 그러니까는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혼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과부하가 될 거잖아. 이게 지 혼자서 뭐다안 되고 막 이럴 때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막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운이 또 그만큼 안 따랐고. 사실은 큰아들이요 하는 것만큼 빛을 못 봐요. 야가 똑똑하잖아요. 똑똑한데 지금 자진 채권 저거 하고 있잖아요. 나라에 이름을 올릴 안데 자진 저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이 못 받쳐주는 거거든. 작은 하나네. 사실은 작은 아는 좀 다릅니다, 둘이. 좀 달. 성향이 많이 달라서 좀 뜬지 나도 되는 아예요. 아, 작은 거는. 예, 뜬지 나도 되고, 야갔어요. 작은 거는. 맞아. 작은 거는 야 같기 때문에 약은 아들이 잘 살아요, 엄마. 약은 아들이 지꺼 손해 안 보잖아요. 근데 큰아는 안 그렇다. 큰아는 정도 많고, 그러니까 정도 많은데다가 정이 그리운 거야. 정이 많지만 정이 그리운 거야. 근데 이런 거를 다 표현을 못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누가 자기한테 좀 잘해주거나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여친이 그러니까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랬을 거다. 온판 그냥 다 준다. 근데 지금은 정신 조금 차렸어.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그게 단가 알고. 그래도 그게 천성이거든요. 천성이기 때문에 엄마가 대화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겠다. 큰아들하고는 어디 힘들제 말이라도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한은 말을 안 한다. 안 해요. 안좀 해요. 밀어줘야 되겠다, 조금씩. 야는 안 하고 엄마가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조금 도와주세요. 왜냐면 힘들어도 힘들다만 지 알아서 어떻게든 해볼라 해.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책임감이 강한 거야. 지가 어떻게 그걸 다 해결을 해봐야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집안에 누구 통풍 있어요, 통풍? 통풍 언제? 잘 모르겠는데. 통풍. 통풍이 뭐 몸이 통풍 온거 말고, 발가락. 예. 아픈 거. 발가락이나 이런 거. 통풍 그거 있는 거 지금 우리 자기 아빠가 그런 아빠하고 지금 같이 안 있으니까 아빠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아버지 저한테 좀 찝찝거리 없어서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하고 애들 있어요. 아빠? 재결합하시려고? 그게 한 번씩 하자고 자기는 그러는데 잠깐만. 좀 적어볼게요. 같은 지띠거든요. 사주 안 주셔도 돼요. 잠깐만. 얼마나 안 사셨는데? 이제 오래됐어요. 이제 승환이가 5학년 때니까. 이제 아들 다 키워놨더만 살자든가 봐. 아, 저번에 몇번 하셨었죠, 작년에. 근데 안 됐어.
아니, 놀거다 놀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갑지. 만 닦고. 하지 마세요. 돈을 잘안 줘. 만 닦고. 근데 돈 있어. 돈 있는데 안 준다고 자. 그러니까. 저한테 안 줬어 내가. 응. 근데 이제 장가 갈라야 되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이 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이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사시는 건 아니라도 그냥 친구처럼 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친구처럼은. 친구처럼 더안 지내고 싶어요. 근데 뭘 그렇게 생각하면서 뭘 산다고 그 근데 이제 얘기합니까? 돈만 풀면은 이제 풀면은 이제 그냥 아니, 근데 사실 올까 뭐 싶었어. 엄마한테 안 풀어도 애들한테 풀어도 되지. 애들한테도 안 푸니까 애들한테 풀어도 되지. 앞으로 좀 풀란가 싶어서 그랬더만. 같은 띠세요. 네. 진짜 집에 전부 삼재네. 이야, 이러기도 쉽지 않아. 그지야.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진짜. 고맙네. 내년엔 이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예요. 아, 내년까지. 내년까지인데 돈을 좀 풀란가? 그래서 아, 돈을 좀 풀려면 몇년더 걸립니다. 기갈이 좀 꺾여야 되는데, 그건 좀몇년더 걸려야 돼요. 어째 이렇게 움키지고 안 줄까? 안 주더라고. 희한하네. 아들한테도 안 주고. 진짜 아빠는 맞아요? 응, 진짜 맞아. 똑같이 생겼어. 금전에 한이 많은가 봐, 이분이. 어? 외동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돈이 다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돈에 굉장히 의지를 한다든지. 못 찾기고 나중에는 다 주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다 주게 돼 있는데. 자기 다른 사람 여자 살면 그 여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지금 계세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혼자 있겠느냐 싶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애들한테 들어가겠는가 줄수 있겠느냐 싶어서 그러지. 지금 다른 자식들이 없잖아, 이 아빠가. 다른 데 가가 뻗친 거 없죠? 응. 없으면 아들 봤지. 없습니다. 눈꼭 감고 돈 받으려면 살든가, 엄마. 제가 돈을 지금 벌고 있으니까, 그냥 막 있지, 그럼. 아니, 속이 터져 못 살아. 그몇푼 갖고 엄마한테 안 된다니까. 아니, 진짜 속이 터져서 못 살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풀리지 않아. 액수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아예 안 푼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 이거는 안 살아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살아도 이제 저 아빠라고 뭐 생각이 없겠어요. 애들 장가 가고 할때 되면 뭐 그런 생각들은 다 있어.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생각하셔요. 꼭 살아서 돈을 푼다 이게 아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애가 쓰이는 건 동안이네. 동안에 조금 이제 밀어줘야 되겠네, 조금. 엄마가 조금 괜찮으시면은 조금 도와줘요. 안 그래도 저 타지에 있는데. 야, 너 속도 안 좋네. 좀 많이 먹었지. 조금씩 자주 먹는 스타일. 어릴 때부터 잘 기분 좋게 팍 습취를 생각이 너무 많아, 애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 임신했을 때 너무 싸워서 그랬나? 왜 그랬습니까? 제 느낌에 왜 그거는 그랬습니까? 그럼 영향 있습니다, 진짜. 있을 수도 있겠 있을 거 있어요, 아니야. 진짜로. 왜 그랬습니까? 근데 예민하기도 하고 한데, 근데 예민해요. 책임감은 있어. 책임감이 있어서 어떻게든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좋은 사람 뭐안만안 지금 놓으니까 없어요. 없어. 없어. 엄마가 바라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냥 편하게 조금 도와주고 좀 편한 사람
친구처럼 변하면서 같이는 안 살면서도. 봐, 이봐, 조건이 많잖아. 이 쉽지 않아. 조건이 너무 많아. 사람 있었죠. 거짓말은 못한다. 근데 안, 진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아시다시피 엄마가 아시다시피 남자밖에 없잖아요. 맞아, 맞아. 없죠. 그게 없잖아요. 맞아, 맞아. 그 지금은 이제 조금 풀릴랑가 싶어. 그런 선생님께 묻는다. 예전보다 낫죠. 예전보다 낫지만 내가 뭐 남자로 인해서 호의호식을 누리고 그거는 아니고 뭐 정말 받아먹고 뭐 마음 편하게 이거는 안 돼. 대신에 내가 그냥 좋은 사람, 내가 말벗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만나. 그게 아니고 무언가가 이 뭐 뭘 바라고 난 이런 사람 만났으면 삐. 왜냐면은 내한테 없어요. 그게 없는데 그건 억지로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말벗 정도는 생겨. 그래,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원래 그게 입니다. 신랑한테도 받지도 못했는데. 근데 진짜 돈은 좀 풀겠다. 아예 안 주지는 않아요. 그냥 아예 끊지 말고 연락하고 지내요. 일 있으면 연락 와요. 연락하고 가끔씩 밥도 먹고 어쨌든 아들 아빠잖아. 그래. 뭐.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아유, 그럼 저는 장가 가면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고 그대로 해도 되려나? 저는 지금 사귀고 있는 애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애가 곧 갈 것 같아요. 아, 곧 갈 것 같아. 곧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바뀌고 다른 아가 들어와도 뭐 들컥대가 가든가. 어쨌든 다 갈 것 같아. 마음에 안 드네, 걔가. 아니, 한 번도 인사를 안 오니까. 애끼겠지 뭐. 아니, 마주친 적은 있었어, 우연하게. 우연히 저거 데이트하는 걸 마주치긴 했는데 다음에 같이 보자 해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 어땠어요? 별 마음에 안 들었어? 뭘 봤을 때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 엄마한테 인사 없을 때 집에도 오는 것 같은데 일 해놓은 게 다른데, 내가 해놓은 뭐 놔둔 게 다른데 인사를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안 할 건가 이제 제 생각에. 그래서 아직까지 애들 어리잖아요. 어리고 92년생인데 뭐. 아유, 그래도 남자잖아요. 딸내미들도 아니고. 딸내미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안하게 드세요. 동안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